맞춰. 야, 한번 깎아. 와, 대박이다. 나이스! 준비하고 있지, 게임 다? 시청 다 했고. 그럼, 완전. 아이씨, 알지, 다. 언니는 너만 믿고 있어. 명석하니까. 또 풀어주게 단디 준비했으면 좋겠어. 너가 아무리 드라마를 하더라도. 난 뭘 준비하면 언니, 되지? 알겠어, 언니. 알았어, 언니가 집에서 계속 열심히 봐볼게. 다른 출제 문제들도. 저 진짜 신서유기 찐팬이거든요. 어제도 요즘에도 계속 나와요. TV에서 막 게임 모음집만 해가지고 막 TVN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같이 하거든요. 게임을? 어. 집에서 혼자. 근데 진 자막 안 보고 막 사운드로만 하는 거 있죠. 그래서 아, 자막을 보면 우린 다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막 동서 하면 뭐 남북 막 이렇게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진심으로. 진심. 성의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옷을 맞췄어요. 한복하고 네. 올게요. 아 진짜? 게임을 승해야 되니까. 자, 기다려주세요. 열정있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어. 아니 최신 유행하는 고음은 그거 아닙니까? 열정. 그냥 다 모르는 진짜 유행은 유명한 알잖아요. 오! 직원 입고 왔어요. 역시 빡! 열정! 왜 긴장해가지고 이거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안에 티셔츠 입어요. 시작! 나는 도렉스 혹시라도 어디 다음에 예능 나면 몸 쓰는 걸 시키면 무조건 웃기겠네요. 아니에요, 저 몸 쓰는 거 잘해요. 정확해, 정확해. 열정. 장승 그 마을에. 잘 나오셨네. 잘 쓰겠습니다, 채널 15야. 야호. 집밥. 오징어 튀김이 제일 웃겼죠? 진짜. 오징어 튀김도 원래 애매하게 딱 끝나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저 이런 거 아니죠? 참. 대수는 예능해도 되겠다. 저요? 저 큰일 나요. 내가 해수 목숨 살렸지. 장윤아 아니었습니다. 사람이 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누나가 비록 많이 틀렸지만 예능 선배가 아니야.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. 오징어 튀김. 오징어 튀김이요? 저희 동네에 청이라는 있는데 거기에 오징어 튀김 있어요. 상품권 많이 주시죠. 역시 잘한다. 고영 씨 덕분에 저희가 CJ 상품권 5만 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 봤어요. 네. 아슬아슬한 것까지 다 봤어요. 저의 상품권 빠지나 안 빠지나 보고 있었는데 살아남았더라고요. 유후. 보시면 저희 전 직원분들께서 40명이 넘는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사인을 하고 다 빠르게 가져가셨어요. 매니저님 받아가셨네요. 대표님도 받아가셨네. 아 이렇게 사인하고 다 수령하는 거 본인이 다. 다 선물 좋아하셨지만 특히나 상품권을 제일 좋아했다는. 우와 진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세. 근데 양육장은 당분간 못 드세요. 100만원씩 저희가 긁어드릴게요. 어땠어? 속담에 망. 속담 망했어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잘했어, 잘했어.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구국의 영웅. 얘 감정.
아, 감자 맞아 맞아. 본태랑 본태를 맞추다니 정말 와. 아 짜증나. 너무 좋다. 행복해. 열정. 남은 상품 있으면 걸고 또 가자고 막 이렇게. 아, 끝날 수 있는 거야? 어. 바닥에. 이 프로그램! 이름! 이름! 신보야! 냉면! 냉면! 어. 보스! 보스! 김보은! 김보은! 어, 나 그거 하고 싶어. 고요 속에 외침. 나 원래도 헤드폰 안 껴도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? 헤드폰을 안 껴도 못 알아듣는데. 큰일이지. 그러니까 언니 그래서 입모양을 잘 읽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. 직원들에게 선물을 선사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? 뿌듯합니다. 열정! 아니 명원 선배님이 저를 보시더니 15회 촬영했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못했다고 하니까 그 클립 영상 살짝 보셨나봐요. 그래서 나의 등신들 그렇게 하차게 하면서 선배님이 개새롭고 나한테 그러더라 하면서 약간 귀여운 투정을 하시더라고요. 재밌다. 고영 씨를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. 아니 이거 남아서 주신 거 아니죠? 행복해. 바보 한 번 보였지. 영화 현장에서 유용히 써주시길 기대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너무 시원하다. 좋네요. 행복해. 아 맞네. 일단 나피디님 그 시즌2 생각이 있으신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저는 언제나. 그리고 저희 회사 분들은 그때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단결심, 협동력 이런 거 어마어마하거든요.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놀러 오세요. 15회 1화 봤어요. 네, 되게 재밌던데요. 저도 언젠간 또 낄 수 있게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서 뭐 더 앉을 자리가 없던데요. 작은 의자 하나 달아주세요. 우리 BH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